티파해. 응? 헨젤이 불안하게 하면 어떡해! 그게 아니라... 괜찮아, 헨젤. 어쩌면 그레텔도 마녀도 지금 다른 이야기를 견약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아니면 헨젤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서 도움을 받으러 이곳에 올지도 몰라. 그러니 당신도 한번 다른 이야기들에 놀러 갔다 오는 게 좋지 않을까? 다른 이야기에서 우연찮게 그레텔이나 마녀를 발견할 수도 있는 건가? 이곳에는 언제나 티파엘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너에게 알려줄 거야. 그러네. 안심해도 괜찮아. 그런가? 저기, 헨젤. 그렇다면 나의 이야기에 와줄 순 없을까? 어?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야기? 올리피아 씨의?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이야기? 가고 싶어! 응. 너의 이야기에 단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도 지금 나의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아서 곤란해하고 있거든. 꼭 갈게. 고마워. 오랜만에 가는 우리 집에 친구를 데려갈 수 있다니 정말 기뻐. 이렇게 같이 가는구나. 맨날 소금. 소금껌 이런 것만 찾고 그냥 그대로 소금을 먹으라고, 이 소금인가나. 시끄러워. 난 반은 물고기라고. 역시나 이 대화를 하고 있었군. 나는 어페류의 요리는 먹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먹는 사람들을 편견으로 바라보진 않아. 여기는 갔네요. 자, 그러면 가죠.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이야기 속으로. 있다. 고! 이쁘다! 여기서 주무시는구나. 여기 이쁘다. 이곳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조용한 곳이네. 맞아. 지금은 내가 잠들어 있는 장면이니까. 그래서 아무도 없는 거야. 진짜 하프 있다. 보면 되는 잠을 자고 있는 것 같다. 플루트는 잠을 자고 있는 것 같다. 피아노는 잠을 자고 있는 것 같다. 모두가 잠을 자고 있네. 그리고 침대. 멋있는 침대네. 저기 누워보고 싶다. 가격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무척 기분 좋게 잠들 수 있는 침대야. 응? 가격 이상의 가치? 응? 얼만데? 특별히 이상한 건 없어 보이는데 올림피아 씨의 이야기에선 어떤 게 문제인 거야? 나의 이야기에선 말이지. 설마 여기까지 싸워서 와야 되는 왕자가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알고 보니 여기는? 왕자가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왕자님이 키스를 하러 오지 않고 있어.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왕자님 지금 레벨 몇이에요? 잠깐만, 이거 왕자님의 얘기도 들어봐야 돼. 가서 물어보자. 왕자님 와봐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괜찮아. 이거는 창피하지 않아, 돼. 솔직히 레벨 몇이야? 이러고 왕자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뜨라리아님 어서 오세요. 그렇구나.
평소대로 했다면 내가 물레방아의 바늘에 손가락을 찔려 잠에 든 지 100년이 흐르면 왕자님이 이곳을 찾아와 주시는데 저번에는 380년 동안이나 기다려본 적이 있었어. 380년? 381... 380... 너무나 길다는 생각에 이야기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봤지만 이번엔 500년 이상을 기다려도 찾으러 오지 않으시고 테이크 3, 테이크 4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해봤지만 여전히 왕자님께서 오질 않고 계셔. 그 뒤로는 아르네와 빨간 망토와 같은 상황이야. 지금은 조금 지쳐버려서 잠시 동안 쉬고 있는 중이야. 마지막 액션 뒤로 거의 2300년간 잠 뒤로 계속 이런 상태지. 2300년간? 영화의 예로 들으니까 설명하기가 편한걸? 이 이상 잠을 더 잤다가는 반짝이는 21세기를 넘어서 지구의 종말까지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 물론 그것도 또 재밌을지도 모르겠지만은. 덧붙여서 빨간 망토가 말했던 머나먼 곳에 있다는 세계는 지금 21세기라는 것 같아. 아, 그것은 아마 저희의 세계일 것 같습니다. 뭔가 장대하네. 왕자님이 오지 않는다라. 뭐야? 오, 두 사람 다 여기 있었네. 있지 있지, 아까 말이야. 티파이시의 카페에 재미있는 게 와서 말이야. 재밌는 거? 재밌다고 할까? 귀엽다고 할까? 응? 왜 그래? 아, 계속 흥분해가지고 계속 혀를 깨물게 된다. 되도록이면 빨리 카페로 돌아와야 돼. 우후! 빨간 망토 더빙 너무 재밌어요. 빨간 망토 씨는 기운이 넘치네. 재밌으면서 귀여운 거라니 대체 뭘까? 한번 둘러보고 나갈 수 있나? 어? 이거 뭐야? 뭔가 이것도 나중에 사용할 것 같지 않아요? 이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다. 여전히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으면 앞으로 갈 수는 없네. 아이고, 세이브.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가봅시다. 도대체 그 재밌고 귀여운 거란 게 뭔지. 돌아간다. 가보죠. 왔다. 어디? 어? 어! 알라딘과 마법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왕녀. 지루해. 어, 토끼! 안녕? 아, 토끼와 거북이의 토끼! 아, 마음이 콩닥콩닥 띵당. 아, 이게 들어올 때마다 또 다른 캐릭터들이 이렇게 모이네? 아, 저걸 웃을 수밖에 없다니까. 응? 뭔데? 어? 일단은 올리피아의 이야기는 어땠니? 그래, 여전하더라. 아, 카렌 말이니? 다른 이야기로 놀러갔어. 원래부터 한 곳에 가만히 있질 못하는 녀석이니까 카페가 생긴 뒤에도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있거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곳에 돌아올 거야. 세이브. 어, 냥이! 아, 장화신은 고양이! 리아세님 어서오세요. 리아세님이자 뼈뿌님 어서오세요. 언냐? 언냐?
저기 두들리 정말 영분을 모르겠다니까. 정말이지 빨간 망토 그렇게 웃지 말아주세요. 저는 지금 엄청 곤란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들리? 장화 신는 고양이, 아, 장화 신는 고양이에 나오는 혹시 셋째 아들? 어? 헨젤이잖아요. 오랜만이네요. 올림피아 씨도 함께 계셨군요. 안녕하세요. 저기... 아, 올리피아 씨는 지금 주무시는 중이셨군요. 어? 왜 그러세요, 헨젤? 어디 몸 상태라도 나쁘신 건가요? 미안, 나 지금은 기억을 잃어버려서 너에 대한 건 하나도 기억나지 않거든. 네? 기억 상실이라니, 무슨 기억이 없어지신 건가요? 그걸 본인에게 물어보다니. 츄츄츄. 들려먹었구먼, 두들리. 흥! 지금의 헨젤은 말이지, 대부분의 이야기의 내용들은 기억하고 있지만, 자신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 외에는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어때? 나 방금 한 설명 엄청 알기 쉽지 않았어? 나 진짜 머리 좋다니까! 그런 건가요? 응. 그렇구나. 그런 버그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자기소개가 필요하겠네요. 어! 역시! 맞췄다! 제 이름은 두들리라고 해요. 장화 신은 고양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세 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두들리. 두들리. 귀여워. 그리고... 혹시 고양이 쪽이 버그니 너는? 저기 있는 고양이가 바로 저희들의 이야기의 주역인... 장화 신은 고양이입니다만. 언니야! 전혀 뭔가 말을 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저기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을지 잘 모르겠는데 장화 신은 고양이치곤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네?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헨젤도 알고 있는 고양이는 원래 더 멋있는 모습이라고요! 두들리 당황했어. 이렇게 얼빠진 모습은 진짜 고양이가 아니라고요! 빨간 망토, 이제 그만 좀 웃어주세요! 아,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아무렇지 않게 이런 얼빠진 고양이를 주셔서요. 장화를 가지고 싶어 하지도 않고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이야기를 몇 번이고 다시 진행해봐도 제가 억지로 장화를 신겨봐도 계속 얼빠진 평범한 고양이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가 없네. 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정말 곤란하다니까요. 그냥 집사가 돼보는 건 어때? 평화로이. 평화로이 고양이를 기르는 한 사람의 집사가 돼보는 건 어때? 이 고양이 모브 캐릭터 이하의 비주얼로 변해버렸어. 어이, 그런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뭐? 괜찮잖아. 잘 어울리는걸.
제가 엑스트라 역에나 어울리는 얼굴이라고 말하고 싶은 건가요? 그래! 아이 기뻐해도 된다니까? 엑스트라 얼굴이라는 게 인정됐다니까! 그게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그런! 그러는 빨간 망토도 엑스트라 얼굴이라고요! 뭐라고?! 빨간 두건을 쓰고 있지 않으면 어떤 이야기에 나오는 여자아인지 판단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빨간 망토도 충분히 엑스트라 얼굴이라고요. 흥! 둘이 싸우는 거 귀엽다. 너네 왜 이렇게 둘이 싸우고 있는 거 귀엽니? 아! 그렇지 않은걸! 그러면 저도 엑스트라 얼굴이 아니라고요. 그냥 둘 다 개성 넘치는데 왜? 아, 정말이지. 언니야! 저 고양이 왜 이렇게 귀엽니? 얘네 둘 싸우는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내가 엑스트라 얼굴이야? 하얀 고양이 덕후배배님 안녕히 가세요. 고양이... 대체 어쩌다 엑스트라가... 막내야, 그냥 네가 그 깡으로 마왕을 무찌르는 건 어떠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동화에서 근데 벗어나니까. 여기는 같고, 똑같고... 봤어? 저기 봤어? 겁나 웃기다니까. 나 매번 저 고양이 때문에 곤란해하고 있었단 말이지. 정말이지. 꼴 좋다니까. 왠지 나도 내 이야기로 돌아가고 싶어졌어. 이건 센치에서 저 돌아가는 게 아니다. 저 고양이를 보고 있으면 내 이야기에서도 뭔가 재밌는 일이 일어나진 않았을까 해서 말이야. 그런 기대가 생겨버리잖아. 그런 거로 잠깐만 한번 다녀와 볼까나? 헨젤 바이바이. 어? 갔다. 나도 따라갈 수 있나? 아, 여기는 갔네요. 아이고. 그러면... 아, 고양이 한번 보자. 안녕? 안녕? 여기는 갔네요.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야 되나? 지루행. 마음 콩닥콩닥. 또 어디 가봐야 되나? 잠들어있는 올리피아를 데리고 다니는 건 좀 그렇겠지? 어떻게 그럼? 어디다 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저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얘 어떻게 해요? 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어디다 눕혀놓고 가야 되나? 소파? 아, 됐다. 좋았어. 이곳에 올리피아 씨를 내버려두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와! 대변역을 맡고 있는 토끼입니다. 놀래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주홍주님은 언제나 제가 붙어서 지켜드리고 있사오니 헨젤님께서는 부디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행동해주세요. 고마워. 여기는 갔고. 나는 이야기에 돌아가지 않냐고? 물론 카렌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이야기에도 돌아가고 있어.
한 가지 여담을 말하자면 이곳은 빨간 구두 이야기의 일부분이야. 스토리에서 사용되지 않는 곳을 이렇게 쉼터로 바꾼 거지. 아, 그런 거야? 그건 몰랐다. 빨간 구두 이야기는 꽤나 좋은 장소들을 가지고 있잖아. 뭔가 알고 싶은 점이라도 있니? 이 세계. 기본적인 건 아까 말해줬던 대로야. 우리들은 모두들 각자 어떤 이야기에서 필요 불가결한 캐릭터들. 스토리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의미지. 그래서 말이지, 이 세계에서 아주 재밌는 건 우리들의 의지나 기분이나 컨디션 같은 것들이 이야기에 반영된다는 점이야. 아까는 영화를 예로 사용했지만 사실은 연극 쪽에 훨씬 가까워. 자신의 이야기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내용을 보러 갈 수도 있고,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고 견약하고 있다 보면 대사가 다르거나 리액션이 생기거나 등장인물들의 옷이 변하거나 하거네. 연극은 생이다 라고 흔히들 말하잖아. 주로 감상하는 측의 세계를 위해서 한 번 한 번을 열심히 진행하는 게 중요해. 더미네이터를 굉장히 알차게 쓰시네, 저 천사님. 그러게요.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네. 다만 우리들이 이야기를 보고 있다는 걸 우리들은 정말로 본능으로 아주 막연하게밖에 느낄 수 없지만 말이지. 어쩌면 그런 세계는 사실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네.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에게는 그저 추측하는 것밖에 알 수 없거든. 그 다음에 카페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왕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모두의 교류의 장이 있으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했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없길래 내가 한번 만들어봤어. 나는 원래부터 차를 좋아해서 말이지. 내가 맞는 것들을 마시면서 이야기의 한계를 넘어서 모두가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게 무척 행복하거든. 티파야 귀여워. 기본적으로 무료로 뭐든 만들고 있어. 모르는 음료나 요리는 조사해서 만들고. 만들 수 있는 걸 많이 늘리고 싶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내게 부탁해줘. 어, 디파야 착해. 좋아하는 맛에 대한 것도 의견을 들을 테니까 꼭 말해줘. 아무튼 소금을 잔뜩 넣어달란 녀석도 있으니까 말이지. 헨젤은 그렇게 편식하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레텔. 그레텔은 뭐 얌전한 아이지. 너희들의 이야기에서 몇 번인가 불러본 적은 있지만 거기서 카페에 오라고 한번 말해봐도 언제나 안으로 들어가 버려. 자신의 이야기에서 한 번도 밖으로 나와본 적이 없는 모양이니까 다른 이야기에 가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기 어려운데. 언젠가 이곳에 찾아와 준다면 정말 기쁘겠는걸? 또 언제든지 와. 그렇군. 그럼 난 이제 어디로 가보면 될까? 아이고, 됐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아! 이제 다 갈 수 있구나! 첫 번째부터 하나씩 돌아봅시다. 한번 쭉 돌아봅시다. 일단 여긴 여전히 앞으로 갈 수 없고, 초콜릿으로 만들어진 테이블 세트. 여기는 다를 거 없구나. 그러면 아, 무조건 카페로 한번 돌아갔다 가야 되네. 인어공주. 맞다, 아까 인어공주. 어? 뭐야? 분위기 왜 이래? 어? 뭐지? 이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다. 분위기 왜 이래? 잠깐만. 뭐야? 왜 그래? 어? 어? 인어공주 버전 아르네! 어, 이뻐! 아르네, 이뻐!
뭐? 아직도 고치지 못했다고? 시끄럽구먼! 다시 한번 도전해 볼 테니까 조용히 해라. 아, 네네. 아르네 씨, 원래 모습인 걸까? 처음 보는 모습이네. 근데 너무 기쁘다.